소심 얘기도 나왔겠다. 소심을 좀 찾아보고자 제 예전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지금처럼 사실 목소리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제 소심하고 좀 다르거든요. 한창 메이플 영상 이런 거 만들 시절에는 사실 자막으로만 갔어요. 더빙하게 된 계기가 샌드박스 매니저님께서 자막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기엔 아무래도 많이 성장하기 힘들 거다. 그래서 그 이후에 더빙을 한번 얹어봤는데 존나 사족 달린 것 마냥 개난장판 더빙이 돼버리는 바람에 매니저님도 많이 한탄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 더빙했던 영상을 지금 좀 들고 왔습니다. 어릴 때쯤 한번 자신이 만든 차를 타가지고 세계를 누빈 상상을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, 다들. 이때 혹시해서 말씀드리는데 고등학생 때입니다. 감성이 고등학생 때예요. 그래서 어려요 제가. 이 이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눈 감으세요 그냥. 좀 많이 충격적이에요. 지랄하고 존내 혼났어요. 예.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가 고등학생이기도 했다. 그 당시 한창 제가 미쳐 날뛸 때라.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좀 리메이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게임 이름 드림카 빌더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편집기로 가져와서 뜯어보자 이거. 보면은 아 영상이 왜 이렇게 짧아 생각보다. 지금하고는 노래 소리도 좀 다르네. 이때도 분명히 더빙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게 목소리에 말하는 발성이 달라서 그런가? 목소리가 좀 많이 다르네. 여기 빈 공간이 되게 많네요. 일단 대본을 적은 다음에 목소리만 다시 입혀볼게요. 어릴 때 한 번쯤 자신이 만든 차를 타고. 요 게임이거든요? 어? 야 이거 4년 만에 깔았는데 남아있어. 뭐야 이거. 장난하고 딱 맞은 소스. 오케이 좋아. 잠깐만 글씨체가 뭐지? 배달의 민족 주한가? 야 이거 씨발 사이즈 왜 이래. 야 이거 영상 크기 몇몇이에요 이거? 미친 1180720이야 아 좀 어설프긴 한데 이 정도면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어릴 때 한 번쯤 자신이 만든 차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상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특히 어릴 적 꿈이 엔지니어라서 타고 싶은 차를 그려보고서 어릴 때 한 번쯤 자신이 만든 차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상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특히 어릴 적 꿈이 엔지니어라서 타고 싶은 차를 그려보고서 이걸 타면 무슨 기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. 이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야. 대본을 존나 못 썼어. 대본을 잠깐만 이거 다시 요즘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. 에이 씨발 모르겠다!